논어집주 2인편 1장 자왈 이인 위미 택불처인 언득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이 인한 곳이 아름다우니 선택하여 인한 곳에서 지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 자왈 똑같죠? 예, 우리가 편이 바뀌어서 2인편으로 왔는데요. 이 자왈을 뺀 다음 글자가 그 편의 이름이 된다고 했죠. 그 일장에 자활 빼면 이인 위미 이게 나오잖아요. 이가 마을 리 자예요. 어. 마을이 어질다. 어질 인자 되는데, 보시면은 집주에서 이인 위미를 어떻게 해석했냐. 리유 인후지속 위미. 마을에 인후한, 뭐뭐 한. 풍속이 있는 것이 위미. 아름답다. 이때, 할 위자는 그냥 이다 정도로 영어의 비동사 같은 거 있죠. 어. 그래서 미와 이그 앞에 부분을 연결시켜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이 어진 것이, 마을이 인후한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이 리자를 서술어, 그냥 동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한 곳세리 자리 잡는 것이, 어, 마을을 두고 사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이 인후하다. 두 번째는 인후한 곳에 마을을 잡다. 즉, 거주하다. 인후한 곳에 거주하다. 이렇게 푸는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주에서는 이 주석에서 보시다시피 일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택불처인 택, 가리다. 이거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가려내다. 불처인. 이때 첫 자는, 어, 머무르다. 뭐, 자리 잡다. 지내다. 이런 뜻인데, 거처하다 해도 되겠죠. 어, 인한 곳에 거처하지 않으면, 선택하는데, 인후한 곳에 거처하지 않으면, 언득지. 이 언이라는 게 어조사로, 보통 문장 마지막에 쓰여서 뭔가 맞춰주는 그런 표시를 했다면요. 여기서는 앞에 왔어요. 앞에 왔을 때는 어찌라고 하는 의문을 나타내게 됩니다. 어찌 지를 얻겠는가? 이때 지자는 알지자가 되어 있지만 지의지자이 어, 밑에 이게 가로왈자가 붙은 우리 사전에는 날일자로돼 있는데 실제로 그 문자학적으로는 가로왈이 맞습니다. 말할왈자죠. 왈자가 붙은 지의지자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 지혜를 얻겠는가? 근데 이 '얻다'라는 것은요 상황이나 조건을 얻어서 할수 있게 되다 뜻이 되기 때문에 할수 있다로 봐도 괜찮습니다.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 자,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이 인한 것이 아름다우니 선택하여 인한 곳에서 지내지 않으면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어진 마을에 사는 것, 환경의 중요성을 공자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2인 편의 첫 부분이 이두 글자에서 따왔다고 했죠. 그래서 선택하는데 어진 곳에 거처하지 않으면 어찌 지혜로울 수 있겠는가, 지혜롭겠는가. 이 부분을 봐서 아 우리가 앞으로 지낼 때 물론 뭐 지금은 뭐인후 마을 그런 걸 따지진 않죠. 다 괜찮은 분들이고 근데, 옛날에는 지역별로 왕래가 적었고 교통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풍속이 굉장히 다릅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물론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화가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리 잡은 건데 옛날에 춘추시대 중국 같은 경우 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상대방의 지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보고요. 음. 환경 어, 우리가 인간은 생각보다 개인보다는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이인 위미 택불처인 언득지 네 중국어 지위에 리인 위이 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